안녕하세요. 홀짝입니다. 강원랜드 14일자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. 예, 바로 할게요. 예, 처음에 많이 졌어요. 6승 9패, 5승 10패. 6승 9패, 5승 10패. 야, 거의 10판 지고 시작하는 거죠. 예, 담배 마려웠습니다, 오늘도. 그런데, 안 갔어요. 왠지 아시죠? 예, 이긴 다음에 가야 돼. 이긴 다음에. 담배 피는 것도. 예, 담배, 예, 6연승을 합니다. 예, 담배 타임을 가졌죠. 그리고 계속 이길 때만 일어나서 담배를 폈어요. 질 때는 담배 안 펴. 지면은 담배 필 자격도 없는 거야. 담배를 어떻게 펴. 2승 이상 할 때만,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만 담배 폈습니다. 그 다음에 불슈가 찾아오죠. 10승 5패, 11승 4패. 뭐 근데 보합에 힘들었던 게 연승이 없는 거야. 5연승이. 예. 집에 못 가죠. 5연승이 없으면. 그렇게 안 나오더니 예 6연패를 합니다. 6연패. 4승 11패. 예. 벌었던 거 다 까먹었고요. 예. 마이너스로 한 10만원 내려가더라고요. 그런데, 예. 진짜 힘든 주였어요. 그러다가, 그 다음에 9연승을 합니다. 예. 이거는 집에 가라는 쇼죠. 안 가면은 어떻게 된다? 예. 얘네가 화낸다. 예. 화내면은 망하죠. 예. 그래서 오늘 전체로 하면은 예. 73승 68패. 예. 13만 원을 벌었고요. 5판을 이겼네요. 그리고 그 돈은 154만 원이 됐습니다. 전체 다 하면은 9승 1무 4패. 6는 두 번 남았고요. 예. 6연패 할 때 그림이 어떤 거였냐. 예. 개그림이죠. 6연패 할 때. 개그림이었습니다. 그, 교차에서 나오는 거. 풀하고 뱅하고 교차에서 나오는 거. 그 다음에 9연승은 어떤 그림이었냐. 마카오 한 달 살기 카페 이런 거 올리거든요. 인증까지 해서. 예. 옆줄. 예. 옆줄 13개짜리 나온 거에서 9연승을 했습니다. 뭐, 누구나 먹는 거죠. 누구나 먹는 거 먹고 튀어야 돼. 예. 그거밖에 없어요. 제가 이기는 방법은 튀는 거밖에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, 예. 오늘 한 거는 73승 68패. 예. 5판 이겼네요. 5판 이기고 13만원을 벌었고요. 6는 2개 남았습니다. 운이 좋았네요. 2개밖에 안 나오다니. 그래서 총 전적은 9승 1무 4패. 예. 시작 금액은 55만원 투입했고요. 현재 154만원에 도달해 있습니다. 예, 인증도 해야죠. 예, 152만원이 돼 있는데, 마지막에 두 판인가 다 해가지고. 제가 지금, 여기 강원랜드 놀이터에 나왔는데, 보니까 여기 좋네. 여기가 누워있을 수 있어요. 제가 지금 건방진 자세로 성적 공개를 했는데, 여기 누워있을 수 있어요. 야, 그, 5층 쇼파 없으면은 여기 내려와서 누워도 되겠다. 이게 애들 놀이터인 줄 알았는데, 예, 누울 수 있는 장소였네요. 이상 홀짝이었습니다.